기타 오픈 스트링 코드 G major 7, G major 7이라고 하는 코드의 모양과 찾는 법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할 G major 7은 이 앞쪽에서 잡을 오픈 스트링 코드 모양입니다. 이런 쉘 보이싱 모양의 G major 7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오픈 스트링 G major 7 찾는 법. 2번 두 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 5번 줄 자리를 누르세요. 그리고 3번 손가락 3번 프렛 6번 줄. 자, 여기까지는 일반 G 코드 잡는 법 그 과정과 동일합니다. 여기서 바로 이 1번 손가락이 2번 프렛 1번 줄 자리를 누르세요. 이게 바로 G major 7 코드의 모양입니다. 지금 이 1번 2번 손가락 자세가 조금 불편할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번엔 1번 손가락부터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1번 손가락이 2번 프렛 1번 줄. 자, 그리고 2번 손가락 같은 2번 프렛 5번 줄. 자, 자세가 조금 불편해지죠? 여기서 3번 손가락이 6번 줄 3번 프렛. 자, 바로 이게 G major 7 코드의 오픈 스트링 코드 모양입니다. 한번 G major 7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베이스부터. 자, 여기까지는 G 코드와 동일한데 바로 이 1번 줄이 G major 7을 결정해 줍니다. 1번 줄이 G major 7을 결정해 주는 의미니까 반드시 소리가 나야겠죠. 자, G major 7 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둘, 셋. 메이저 7 코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 1번 손가락이 누른 2번 프렛 1번 줄. 자, 이 자리 소리가 반드시 울려야 합니다. 지금 이 자리 때문에 G major 7이 된 거예요. 자, 들어보시죠. G, 이 자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. G, major 7. 이게 한 칸 뒤로 왔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. 그쵸? 한 칸 떨어지면 G major 7. 자, 한 프렛 더 떨어져 볼게요. 여기 바로 G7. 그쵸? G7, G major 7, G. 다시 G, G major 7, G7. 그렇기 때문에 자, 지금 이 자세가 좀 힘들죠, 여러분. 그러나 반드시 불편하더라도 1번 줄, 1번 손가락에 누른 이 자리 반드시 소리 잘 내줘야 합니다. 맑은 G major 7 코드 소리를 잘 내려면 자, 코드 잡은 모든 손가락 마디를 다 구부려주세요. 보면 첫 번째 마디까지도 다 꺾여있죠? 1번 손가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렇게 손가락 마디를 전부 구부렸을 때 이 볼록한 부분과 손가락 이 살이 밑에 줄을 건드리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늦기 현상을 피할 수가 있어요. 자, 손가락을 피면 소리가 안 나죠. 구부렸을 때 네, 아래 줄을 건들지 않게 방해를 하지 않으니 줄이 마음껏 울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, 이렇게 헤드 쪽으로 손가락을 눕히지 마시고 기타 바디 쪽으로 당기세요. 기타 바디 쪽으로 손가락을 당기며 세웠을 때 이 손가락 등이 정면을 보게 됩니다. 자, 그랬을 때 올바른 G major 7, 이 몽환적인 느낌의 그 특유의 메이저 7 특징, 몽환적인 느낌 G major 7 소리 잘 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픈 스트링 코드 G major 7 모양을 잘 배워봤습니다. 모양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 위치가 살짝 어정쩡해요. 이 점 때문에 불편한 건 있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, 여러분. 자, 어렵지 않으니까 잘 외워두시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코드 진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, 들어보세요. G, G major 7, G7, 다시 G major 7. 자, 시작.
뭔가 달달한 코드 진행인데 정말 많이 쓰이는 진행입니다. 가요와 팝송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진행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 G 메이저 7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잘 외워두세요.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. 그쵸? 자, 많은 코드 잘 외워두시고 모두 즐거운 통기타 연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